지금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했고요. 이렇게 하면서 그 해, 그리고 제가 간 순간, 모든 식구들이 좀 무사히 돌아오자,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또 사랑을 해주셨고,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출연진 분들이 너무 활약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오게 됐고요. 이번에, 그리고 또 7년 만에 이건 엄청난 큰 도전이 아니라 큰 선물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. 예, 남극이라는 남극 극점 90도를 밟아보고 온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예, 영화를 찍고 온 것 같은 느낌? 예, 저 그러면 출연이 아니라 영화 속에 주인공이 잠깐 돼보고 온 느낌,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. 가기 전에 그래도 영하 30도? 그것도 추울 때는 겨울에는 또 영하 60도 평균이 이렇다고 하니까 겁을 안 먹을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충분히 체지방량을 늘려서 간다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근육량이 아니라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에 띄는 대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 작은 키에 먹게 되면은 살로 빨리 안 가고 배가 빨리 나옵니다. 그래서 약간 올챙이처럼 많이 좀 힘들었는데, 아, 그래도 빨리 가서, 거기 가서 견뎌야지. 그래서, 있는 대로 정말 먹었습니다. 그래서, 그 한 4kg 이상을, 제 키에 4kg면은, 김한광 씨의 한 14kg 정도입니다. 그 굉장히 네. 많이 쪄서, 아까 보셨잖아요. 굉장히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는 거.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래서. 근데, 진짜 의식해서 많이 먹고 갔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네, 가서.